네, 안녕하세요. 대쉬입니다. 요거 그리고 싶다고. 이게 한개한 개씩 물려 있는 것 같네요. 요게 한 개, 요쪽에 한 개. 그리고 그냥 낑낑낑 것 같네. 낑 여기다 끼워 넣는 것 같아요. 끼워 넣는 것 같은데. 이게 코어 수업으로 안 된다고. 요거는 그냥 뭐 비슷하게. 모양만 내고 싶다고. 저거는 저런 것도 맥스에서 하면 진짜 쉬운데 인벤트에서 하면 모델링만 한다 치면요. 정확한 설계는 인벤트에서 하긴 하겠지만 뭐 우선 비슷하게만 하면 되니까 뭐 대충 해봅시다. 대충 뭐 이걸 한 10은 넘어있구나. 뭐 100이라 치고. 원래 딱 맞게 하려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몇개 돌릴지 생각한 다음에 원래 딱 맞춰야 돼요. 몇개 돌릴지는 모르니까 뭐 돌려볼까요? 우선 저 거리 값을 구해야 되니까. 봅시다. 무슨 대충만 구하면 되겠죠. 40개. 저기 양쪽으로 들어야 되니까 80개가 있어야겠네. 40개 돌릴 거면. 요 거리 값을 구해야 되죠. 우선 대충 구해볼게요. 뭐, 33.9 합시다. 3.9. 이거를 양쪽으로 뭐저 정도 비슷하게 해볼게요. 한 100mm 하면 될것 같네요. 100mm. 어째 생겨 먹었지? 그러면 저거는 그냥 그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. 모양 만들 거면 그냥 엠보싱으로. 자, 여기다 스케치 한 다음에, 얘가 지금 이래 돼 있죠. 위쪽에서 본 거니까, 이 반대가 돼야겠지? 아마.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? 그 다음에 얘를 뭐 대충 띄운 다음에, 이 거리가 아까 3.9 정도 됐죠? 3.9. 그 다음에 얘가 뭐 대충, 아이고. 대충 자, 여기 막아줄게요. 좀 반 정도만 그릴 거예요. 반 정도에서 밀어할 거니까 잠만 봅시다. 한요 정도에 좀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마무리하시고 얘를 엠보싱으로. 어디가 안 막혔나 보네. 어디가 안 막혔지? 또 막힌 것 같은데? 어디가 안 막혔다네요. 아, 여기가 안 막혔구나. 여기가 안 막혔군요. 이거는 뭐 이렇게 맞춰주고. 이게 안 막네. 아, 스케치를 내가 다 했군요. 얘는 뭐 동일 선상 해주면 되겠죠. 얘도 마찬가지로. 이걸 더 얇게 해야 될것 같은데, 그냥 저는 저 모양만 내는 거 대충 할게요, 여러분. 그냥 확인? 이 정도라 치고, 여기서 뭐 저기 기역자로 돼 있죠. 스케치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3.4형으로.
그려주면 되겠죠? 이 치수는 한 12 정도? 좀 두꺼운 것 같기도 하네. 너무 두껍게 했나? 너무 두껍군요. 그냥 할게요, 여러분. 자, 이건, 마무리 한 다음에, 우선은, 순서가 바뀌었군요. 얘부터 무슨 날려야겠네요. 이거를 우선은 아니군요. 죄송합니다. 얘부터 돌출을 시켜야겠군요. 이게 잘 안 잡히죠. 이거 한 꺾일 정도, 저 정도 높이. 너무 두껍게 했다, 근데. 에이. 한 50바퀴 돌릴걸, 맞죠? 너무 두껍게 했네요, 제가. 한 15라 치고. 뭐, 이렇게 날리면 될 것 같네요. 얘는 뭐, 스케치 한 다음에. 수업으로 저기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, 경로를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뭐, 보면, 필레가 들어가 있죠. 필레를 15 정도? 20까지면 되겠네. 뭐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필레 값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. 이건 한 뭐 3mm 정도. 자, 뭐 그 다음에 뭐 필레 값을 좀 줄게요. 1mm 너무 크네. 표시만 나면 되는데 0.5. 뭐 이렇다 치고 얘를 이제 돌리면 되겠죠. 제가 40개로 했죠. 그래서 원형 패턴으로 밑에 거 찍으시면 다 선택이 되겠죠. 축은 Z축 같네요. 40개. 40개면 안 되겠고 한 35개. 제가 30개로 했나 보네요. 30개로 돌려봅시다. 근데 너무 굵게 했네요. 저 회전 개수를 몇 개 안 해가지고. 얇게 하시면 저 돌리는 개수를 더 많이 해야겠죠, 아마. 좀 걸리죠. 많아서 좀 걸릴 거예요. 뭐, 이렇게 됐으면 이게 반대편에도 있어야겠죠. 근데 너무 많이 돌린 것 같기도 한데. 에이씨. 합시다. 그냥 직사각형으로 밑에 거 다 찍으시고 방향을 여기 좀 정해줘야겠죠. Z축? Z축으로 밀어 할 거니까 한 20mm 정도 띄워볼까요? 20mm 정도?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세 번째 작성이라고 있죠. 세 번째 작성 눌러주시고요. 눌러주시고 여기서 안 땡겨도 상관없겠네. 여기서 안 땡길게요. 0을 합시다, 0. 돌린 다음 땡기는 게 안 느꼈구나. 0 하신 다음에 확인. 하시면 이제 여기에 솔리드 한 개 더 생겨요. 더 생기죠? 얘를 돌리면 되겠죠? 얘를 밀어하면 안 돼. 밀어하면 방향이 달라지니까. 얘는 본체 이동 누르신 다음에 얘를 돌리면 되겠죠? 선을 기준으로 회전 누른 다음에 회전축은 여기겠네요. 180도? 그 다음에 확인.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요거는 뭐 각도를 조금 틀어주면 되는데 좀 더 땡겨야겠네, 절로. 얘를 본체 이동 누른 다음에 얘만 선택하고 땡겨야겠죠. 한 5mm 정도 띄우고. 얘를 또 돌려야겠네요. 얘를 좀 더 띄어야겠네요. 보니까
10mm 정도 띄웁시다. 그 다음에 얘를 또 돌려야겠죠. 여기 축으로 돌리면 안 되고, 자, 축을, Z축으로 본체는 선택하고, 볼까요? 뭐 비슷하게 맞추면 되니까. 이 정도로 돌리면 되겠네요. 7도가 간격이 좀 있네. 6도? 6도가 다 있군요. 보이는 거랑 다르게 나오는구나. 저쪽이니까 아까 7도였죠. 이 정도면 못 맞겠네요. 그러면 이게 저 굵게 해서 그런데 지금 뭐 앞에서 보면 뭐 이건 저 너무 굵게 해서 그런데 얇게 하면 더 많이 돌려야 돼요. 근데 너무 굵게 했죠. 회전수 맞춘다. 얘는 엄청 많네 보니까.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얘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네요. 여기까지 하고 한 개씩 물렸죠. 한 개씩 물렸으니까 이렇게 간격이 나오겠지. 얘는 엄청 얇네. 얇게 해야 되는데 엄청 두껍겠구나 보니까. 그럼 뭐 이런 식이라 앞에서 보면 동그란 이제 이거 코어죠. 동그랗죠.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여기다 뭐 이렇게 끼우는 것 같네. 끼우는 것 같아요. 한 개씩 이제 얘를 한 개씩 끼우는 것 같네요 보니까. 여기서 이렇게 뭐 한 개씩 끼워서 이렇게 여기 한 개 끼우고 여기 한 개 끼우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끼워서 만드는 것 같네요.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이 캐드에서는 일단 맥상 간단하거든. 금방 끝나 저런 거는. 뭐 대충 해볼게요. 자, 맥스의 속을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, 여러분. 한 요 정도? 뭐 이렇다 치고, 뭐 얘를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두께를 좀 줘야겠죠. 얘도 너무 두껍겠나? 자,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이제 메시스무스로 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데 관절을 다 줘야 돼요. 귀찮게. 그냥 관절 쪽이 편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제가 잠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다 치고 여기다 세그먼트를 줘야겠죠. 그 다음에 여기도 저 끝이 빠개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지. 뭐 그 다음에 스무스를 좀 당겨 볼까요. 그럼 뭐 이런 식의 뭐 모양이 나오죠. 요 끝에 필렛값 주려면 또 세그먼트를 건드리면 되긴 되는데 우선은 그냥 해볼게요. 이제 얘는 중간에 세그먼트가 조금 많아야겠네. 한 세 개 정도 줘볼까. 자, 그 다음에 뭐 얘를 제가 돌릴게요.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앵글슨에 걸어서 돌려야겠네.
뭐, 한 이 정도 되어 있다 치고, 한 개를 복사한 다음에, 뭐 대충 갖다 넣을게요. 자, 그 다음 복사하면 되겠죠? 뭐, 이런 식으로 해서, 한, 이건 한 55개 정도 해볼까요? 55개 정도. 그럼 이렇게 많아지죠. 이거를 이제 뭐 밴드로 구부리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X축이구나. 이제 뭐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죠. 홀 같은 게. 이래 되면 좀 많아 보이네. 맞죠? 맥스에서는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데, 인벤트에서도 뭐,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, 뭐 모델링만 친다 하면,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다른 점은 얘는 뭐, 이제 이렇게 뭐, 이제 쉽게 말해서 구부리고 모시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되지. 뭐 그 차이에요. 얘는 뭐 이렇게 구부렸다 치면, 아까 460도였네. 뭐 이 정도로 치고,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도 되고 그 말이지. 얘가 이거 나오면 계속 뭐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어요. 뭐 도는 것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. 아시겠죠? 이렇게 되면 뭐 저거랑 뭐 비슷한 모양이 뭐 나오겠네요. 끝에는 얘네 필레 값이 많이 들어가 있네. 끝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. 이건 이렇게 걸리는 건지 아니면 얘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냥 판때기로 꼽는 거지. 도면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어요. 캐드 도면이 있으면, 좀 비슷하게 정확하게 그렸는데, 캐드 도면이 없으니까, 이미지만, 이미지로 봐서는 잘 모르죠. 자, 아시겠죠? 요렇게 해서, 뭐, 인벤터에서도 뭐, 비슷하게 한번, 코어 있고는 모델링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